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주방을 압도하는 그녀. 맛과 영양을 두 배로 살린 특급 밥상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식품 명인 정계임. 원재료의 맛이나 향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미료를 쓰지 마시고요. 그 양념도 좀 적게 쓰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된장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찌개에 양념을 뭐 마늘도 넣고 다 넣는데 저는 마늘을 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마늘이 딱 들어가면 된장의 어떤 그 향기가 싹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손쉽게 뚝딱 만들어 근사하게 즐긴다. 정계임 선생님이 선사하는 인기 만점 별미 요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조리할 시간은 없는데 안 먹을 순 없고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게 간편하면서 맛있게 만들어지면서 내놨을 때 모양까지 좋은 요리라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겠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손맛의 주인공이죠. 정계인 선생님께 배워볼 텐데요. 네, 선생님 오늘 요리는 또 한 번에 예, 두 가지. 두 가지를 예. 해결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리인가요? 네, 돼지고기 된장 수육. 네. 그거하고 또 그 국물에 또 토란을 넣은 토란 된장찌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육하면 좀 대표적으로 오래 걸리는 요리인데 이게 빨리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자, 오늘 요리입니다. 돼지 된장 수육과 토란 된장찌개입니다. 재료 놔주세요. 집에 있는 재료만 잘 활용해도 멋진 밥상이 뚝딱 차려진다. 빈틈없는 맛을 자랑하는 구수한 돼지 된장 수육과 깊고 진한 국물에 영양만점 토란이 듬뿍 들어간 토란 된장찌개. 재료 살펴볼까요? 돼지 된장 수육 재료는 돼지고기, 대파, 실파, 된장, 국간장, 물, 양파 껍질, 멸치, 다시마. 토란 된장찌개 재료는 토란, 표고버섯, 양파, 들깨가루, 대파, 쌀뜨물, 돼지 된장 수육 끓인 국물, 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 된장 수육과 토란 된장찌개.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러면 네. 돼지고기 수육, 된장 수육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원래 수육 하면은 네.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삶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거 1시간 동안 삶고 있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 이제 그냥 된장 썰어난 고기를 네. 이제 그 찌개 국물에다가 그냥 네. 삶아 데쳐내니까 조금 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그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야 이건 진짜 혁명입니다. 혁명. 네. 자 일단 돼지고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 멸치 다시물 이제 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육은 멸치 육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아하. 네, 이제 요 네. 아까 멸치 요거를 네. 이제 마른 편에다가 네. 조금 달달 볶아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멸치 국물 내는 거는 배웠죠. 네, 네,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네. 이제 물을 넣고 네. 넣고요. 네, 여기에 자, 다시마 네. 넣고 다시마 넣고. 요 양파 껍질이 네. 또 이게 네. 중요하다고 네. 하셨거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채소의 껍질이 있으면 이거 네.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아. 그 국물이 더 훌륭하고 맛있어요. 네. 이거 나중에 다시마는 중간에 끓으면 드러내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자. 아까 미리 또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미리 네. 옆에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끓여놓은 다시마는 중간에 건지고 네. 그 상태로 한 10분 정도 끓여놓은 육수인데요. 네. 네. 육수 준비가 돼 있죠? 네네. 근데 요거 멸치를 좀 건져야 되니까, 네. 그릇 하나만 주실래요? 아, 네. 건져내고요. 아, 이것도 특이합니다. 멸치국물에, 멸치국물에 수육을 익힌다? 네, 요거 된장을 조금 풀어야 돼요. 네네네. 된장을. 자, 요거 된장을. 된장 좀 주시죠. 네. 네. 자. 이 그 돼지고기 수육, 할 때 네. 보면은 된장을 꼭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된장은 요거 지금 한 스푼밖에 안 들어갔지만 네.
좀 된장 맛이 슴슴하면은 좀 더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집집마다 네, 다 예, 염도가 틀리니까. 그 간장 조금만 예, 그 간장이 또 보면 집간장 네.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국물에 멸치 국물에 뭐 간장도 들어가고 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맛있는 국물이 안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농도가 좀 찌트해야 돼요. 네. 그 여기다가 네. 아까 그 썰어단 고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 국물은 혹시 선생님 네. 오늘 또 다른 요리에 사용이 되나요? 아 그럼요. 이 국물을 뿌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이 국물이 이제 또 이 두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네. 야. 여기다가 이제 그 토란을 넣고 찌개를 끓이면 금방. 야, 이거 참,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기분 좋은 꼼수네요. 깨름뱅이 요리. 깨름뱅이 요리. 아, 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쌀만 해고 조금 남는 것은. 네. 미리 국물. 소로소수육을. 네. 네, 근데 이제 멸치 그 장국물에다가 요거를 삶아내는 이유는 네. 매운 물에 삶으면 여기 맛있는 맛이 다 빠져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장국물에다가 이제 그 삶아놓으면 아. 그 맛있는 다시마나 멸치에 육수가 요 빼들고 네. 또 더 여기 돼지고기에 맛있는 맛이 또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네.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아. 네. 자, 이거 돼지고기 한 얼마나 삶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보통 이제 양이 많으면 네. 한 10분 정도, 양이 네. 작으면 5분만 삶아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반가운 수육이. 네. 네. 그러면 이거 수육 되는 동안에 네. 저희는 그 토란국 된장찌개 한번 준비해볼까요? 아, 그럴까요?